거고요. 방풍. 그러면 이제 방풍나물 먹게. 요거는 이제 메인. 요거는 치나물. 한때 고기 없인 밥도 먹지 않았다는 이경숙 씨. 이제는 밥상위에 채소 반찬이 빠지지 않습니다. 다른 엄마하고는 조금 약간 틀린 부분이 있어요. 저희는 그 췌장암 쪽은 뭐 이암이라든지 대장암 이런 거는 음식 먹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다 이렇게 뭐 기능이 되지만 우린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자주 먹어요. 하루에 뭐 일곱 여덟 번 밥을 식사를. 찰현미에다가 찰밥, 쌀 하얀 밥 해갖고 약간 이렇게 질축하게 해서 그렇게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속이 더 편하더라고요. 특히 꼭 빼놓지 않고 먹었던 음식이 있는데요. 시골에서 다 만들어 와가지고 이렇게 산 제품이 아니고 다 해서 갖고 와서 이렇게 해요. 바로 청국장입니다. 특별히 간을 더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즐기는 발효식품이죠. 육식. 고기. 고기 안 사다 주는 사람, 아니, 고기 사 주는 사람들만 만나고 다녔지. 그 또. 약주는 좀 좋아하셨어요? 왜냐면 직장 다니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하고 아무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2, 3인분은 먹지. 못 먹어도. 그러세요? 그렇게 먹었어요. 고기를 좋아하셨네. 좋아했어요, 진짜. 그것도 특히 소고기. 그랬던 그녀가 이제는 간간이 묻힌 나물 반찬만 있으면 한 끼 식사를 뚝딱 해치운다는 말씀. 기름인 것 같은데요? 네, 들기름. 들기름? 시골 들기름? 네, 맞아. 여기에 시골에서 직접 짜서 가져온 들기름도 식탁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음식입니다. 달걀 프라이를 부칠 때도 일반 식용유 대신 들기름을 사용한다는데요. 몸에 안 좋은 기름은 줄이고 건강한 기름을 섭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경숙 씨의 밥상 철학은 딱 두 가지입니다. 고기보다는 채소를 자극적이지 않고 삼삼하게. 이렇게 차린 밥상으로 과하지 않되 배부르게 먹고 있다는 그녀. 이경숙 씨는 지난날 췌장암에 걸린 이유를 밥상에서 찾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름이 차고차고 싸져 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먹는 대로. 그게 이렇게 원인이 됐던 것 같고 살은 살대로 찌고 비만은 비만대로 오면서 그 뭐야 이거 몸은 안 좋고 거기다 이제 술 문화까지 같이 또 곁들이니까 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과 생활 습관 덕분에 췌장암 3기에서 완치 판정을 받은 이경숙 씨.